정부가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자동차 보급 정책을 저공회차에서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LPG, CNG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개편을 거쳐 2종과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LPG, CNG를 저공해차에서 제외시키고 1종으로 분류된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3종 저공해차는 전력기반보다는 내연기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연비가 높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전기차 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정부의 수소 등 무공해차의 안정적인 상용화 이전에 상용차 부분의 LPG, CNG 보급을 통한 저공해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황준혁입니다.